울진군과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는 17일 군청대회의실에서 해양 분야 현안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진군 관계자를 비롯해 환동해 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환동해산업연구원, 해양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는 울진군에서 추진하는 울진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과 권역별 해양바이오거점 조성사업 등 해양 분야 현안 사업을 경북도와 유관기관이 공유하고 울진군 미래 신성장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 제안 및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군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의 중간 설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 방안 등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상덕 원전 미래전략실장은 앞으로 완공될 해양치유센터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이 울진군의 랜드마크는 물론 동해안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해양신산업을 대표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바라보는 바다에서 치유하는 바다로 청정 바다 자원을 품은 울진이 대한민국 해양치유의 중심이 됩니다. 해양치유란 해양기후, 해수, 해양생물, 해양광물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증진 활동으로 이미 선진국들 사이에선 각광받는 분야입니다. 특히 울진은 국내 최고의 염지하수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월송정 일대에 총사업비 340억 원을 투입하여 들어설 울진 해양치유센터의 실외는 해수풀, 치유숲길, 명상 요가시설 등으로 꾸며지며 실내는 수중치유시설, 테라피시설, 편의 및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동해안 유일의 울진 해양치유센터의 대표적인 해양치유 프로그램으로는 물 위에서 누운 자세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받는 왓추, 물 위에서 누운 자세로 수중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는 플로팅, 강한 물줄기를 통한 물의 압력으로 근육 및 관절을 자극하여 신체 개선을 돕는 아쿠아젯, 해조류가 들어간 마스크팩, 바디팩 등을 이용하여 피부 개선을 돕는 뷰티 관리, 물속 부력을 이용하여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수중 운동, 온열을 이용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온열요법, 패들보드 위에서 몸의 균형을 잡으며 명상을 하는 수중 패들보드 명상, 스틱을 들고 척추를 곧게 편 상태로 균형을 잡으면서 해변을 걷는 노르딕 워킹. 해양치유 산업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커다란 산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해양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뷰티 모델로, 독일은 만성질환을 치유하는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울진은 해양자원과 산림자원, 온천자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울진 특화의 해양치유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국내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해양도시 울진의 미래성장 동력, 치유와 휴양, 관광이 어우러진 새로운 울진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쉴 새 없이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는 국내 유일의 자연용출 온천인 덕구온천, 천년 세월의 역사를 간직한 채 명맥을 이어가는 백암온천, 국내 최대 천연림 군락지인 금강송 숲과
생태적 가치와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 숲길로 지정된 금강송 숲길. 자연 속에서 힐링을 선사하는 금강송 에코리움까지. 이처럼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유한 울진은 대한민국 해양 치유 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 지역민과 방문객의 건강 증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해양 치유 산업을 선도하는 울진. 치유 관광 도시로 거듭날 울진. 지금 울진 해양 치유 센터에서 시작합니다.